우리가 생각하는 저작권은 무엇일까요? 불법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생각나기도 하고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 생각나기도 하고 노래나 책에 대한 저작권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작권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 7살 정현수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지나가던 한 유명한 화가가 이걸 보고는 똑같이 베껴서 자신의 전시회에 전시했습니다. 이 전시회에 간 정현수 어린이가 이걸 본다면 저 그림이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맞습니다. 왜냐면 정현수 어린이도 사람이니까요. 만약 고양이가 만든 작품을 똑같이 베낀다면 이건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양이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의 정의는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저작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